22일 부천의 한 호텔 8층에서 불이 나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. 특히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없어 피해를 더 키웠는데 기존 숙박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7명이 숨지는 등 19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호텔 화재. 호텔에는 열기를 감지하면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가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6층 이상 건물의 층마다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소방법 개정안은 2017년부터 시행됐는데 해당 호텔은 2003년에 완공됐습니다. 관악구에 등록된 호텔과 모텔은 104곳. 이 가운데 대부분이 92곳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에 완공됐습니다. 일각에서는 2017년 이전에 지어진 건물에도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스프링클러 설치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. 천정을 다 뜯어야 돼요.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되니까 벽을 또 다 타고 올라가야 돼요. 이게 비용 감당 못해요. 건물 하나 짓는 거하고 맞먹어요. 안 하고 싶겠어요? 하고 싶죠. 안전을 위해서. 다 누구나 그 비용을 누가 감당하나요? 이런 가운데 전문가는 건물의 화재 대피 시설을 확충하고 에어매트 등 각종 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. 비교적 저층에서 떼어내려야 되는 게 있고 엉덩이가 먼저 착지를 해야 돼요. 그 왕강이라는 거는 법에서 3층부터 10층까지 사이에만 두게 돼 있단 말이에요. 그거를 그래도 걸치면, 예. 걸치고 내려오면 그래도 이 정도로 인명피해가 나진 않았을 텐데. 한편 경찰과 소방당국은 부천 호텔 화재와 관련해 감식 결과와 CCTV 영상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.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. 핫 콘텐츠 앤 뉴스 HCN